역시 마찬가지로 천바 현미란 얘가 1차 부동식이 된대. 됐어요? 그러면 1차 식만 살아있으면 되죠? 근데 지금 항을 보니까 2차도 있네? 네. 2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살아야 돼, 죽어야 돼? 죽어요. 이 새끼 죽여 뿌려야 되겠지? 네. 그럼 B값 바로 나오죠? B값 얼마? B값 3이죠. 그 다음, 천미란 이거 또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. 1차는 살아있어야 돼, 안 살아있어야 돼? 살아있어야 돼. 1차는 살아있어야 되지. 천미란 가봐.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이거 어떻게 돼? X 사라져버리지? 네. 이해가냐, 안 가냐? 등호를 기준으로 같은 게 있으면 돼, 안 돼? 그럼 사라져버리잖아? 네. 그럼 A값은 뭐가 아니어야 돼? 마오가? 아니어야 되지. 이해가냐, 안 가냐? 이해갔어? 네. 어, 그럼 A값은 마오가 아니고 B는 얼마? 3. 3. 단 몇 번? 5번. 간단하지? 그죠? 네. 원리만 잘 파악해. 그 다음.